유진이 어딨어? 같이 있었지? 너 엄마 얘기 잘 들어? 아무것도 몰랐어. 유진이 혼자 사라진 거야. 이 하나, 이 둔아는 사이좋게 지내야 돼. 나중에 우리도 나비처럼 훌훌 날아가자. 그래. 약속. 우리 여기 꼭 같이 가는 거다. 약속. 그동안 고생하셨어요. 제발 우리 아버지 공장만이라도 살려주세요. 이런 식으로 남의 뒤통수 치면 너 뭐냐고! 당신도 뒤통수 맞는 날 있을 거예요.